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암지기면 암 완전정보. 안녕하세요. 화순 전남대병원의 건강정보 지암지기 아나운서 연빈나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중년층 이상이 되면 질환의 유무를 떠나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 듣는 말이 있죠. 체중관리 잘하세요, 허리둘레 잘 관리하세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허리둘레가 늘어난다는 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라고 합니다. 특히 국내 남성 암 발병률 4위, 증가율로 보면 이미 남성 1위인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 전립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장기 전립선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립선암의 모든 것, 화순 전남대병원과 함께하는 지암지기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정승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전립선이라는 게 여성에겐 없기 때문에 여성은 잘 모르고요. 또 남성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전립선암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전립선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입니다. 전립선은 방광의 바로 아래에 있으며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를 둘러싸고 있고 직장의 앞에 있습니다. 네. 전립선 정상 크기는 20cc 정도로 호두알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전립선은 생식기관 중 하나로 정액의 일부인 전립선액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분비샘입니다. 이 중 전립선액은 정자의 활동과 생식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줄기가 가늘면서 잔뇨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립선과 배뇨기관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전립선은 방광 후 소변이 흐르는 통로인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만약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어 소변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소변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선조직이 요도와 방광 경부를 압박하여 소변이 가늘어지고 바로 나오지 않으며 완전히 배출이 되지 않아 잔뇨감을 느끼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전립선 비대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암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전립선 비대증 유사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좀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네, 전립선은 방광의 소변이 흐르는 통로인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만약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 다양한 배뇨 증상과 방광 저장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면에 전립선암은 전립선 주변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악성 종양으로 종양이 자라면서 전립선의 내부에까지 종양이 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병이 진행하면서 점차 소변을 보는데 불편감이 생기거나 소변 또는 정액에 피가 보일 수 있으며 뼈로 전이가 된 경우 골반, 허리 또는 전신에 뼈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전신 쇠약이나 체중 감소를 보이기도 합니다. 전립선 암이 또 걱정되는 부분이 최근에 국내에서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요? 네네. 북미나 서유럽에서는 남성암 발생률 중 1위를 차지하는 암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 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조기 검진이 가능해지면서 발견률이 높아졌습니다. 전립선암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자에서 발생률 2위를 차지하는 흔한 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암 중에서는 총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이 없이 전립선에 국한되어 발생한 전립선암의 경우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빨리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전립선 암이 느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전립선 암의 원인이 밝혀졌나요? 네. 전립선 암의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원인에 의한 유전자 변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주요 위험 요인은 나이, 인종, 호르몬, 비만, 전립선 암 가족력,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는 직업 등입니다.
이 중 나이와 인종, 가족력 등은 바꿀 수 없는 요인이지만 비만과 유해물질 노출은 적절한 생활습관 변화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인자입니다. 전립선 암에 대한 원인 얘기해 주시면서 네. 가족력 이야기 하셨어요. 가족력이 있을 경우 3배 정도 발병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걱정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네.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자가진단 및 인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가장자리 부위인 말초대에서 주로 생기므로 전립선암의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40대부터 매년 혈액검사를 포함한 선별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이 초기 증상이 없다. 이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통증을 내가 느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이미 늦는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초기 전립선 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전립선 비대증 검사 도중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각종 배뇨 증상과 전이에 의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은 흔히 뼈로 전이가 됩니다. 뼈 중에서도 척추뼈와 골반뼈로 잘 전이가 되는데 척추로 전이가 되면 허리가 심하게 아플 수가 있어서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는 중에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으면 조기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겠어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저장 증상이나 배뇨 증상의 이상 등 가시적 병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환자가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립선 암 경우에는 자가진단 및 인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립선 암 초기 증세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통증이 느껴지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염 증세와 비슷하다는 것도 초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면 생존율이 100%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조기 검진을 안 받으시는 걸까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네. 최근에는 비뇨기과에서 조기 검진이 가능해지면서 초기 전립선 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초기에 잘 치료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당연히 발생하는 증상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부끄러워 병원 방문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암을 비롯한 전립선 질환, 혼자서 끙끙 앓아야 하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전립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전립선 암의 조기 진단과 진료와 관련한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 지암 지기면 암 완전정복. 화순전남대병원의 암정복 지암지기, 구독과 추천으로 건강 지키고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